아, 네, 안녕하세요. 장기 영상도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가 아니지, 또 말을 맨날 헷갈려 말하면서. 영상, 일단 뭐 장기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 올렸던 영상 중에 그 16번 기본수라고 있잖아요. 포 올리면 죽는 거. 좀 약간 응용으로 나왔는데요. 그두 개가 또 비슷하게 나와가지고, 네, 이렇게 영상 한번 남겨보려고, 이렇게 네, 남겨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한번 재밌게 봐주세요. 자, 이제 귀마 후수 대 원악마 선수로 붙었고요. 상대방 분이 뭐 이상한 거 합니다. 그럼 제가 먼저 이제 병을 열고요. 이제 집마 나가서 포 놓을 준비합니다. 뭐 마저 열고요. 그럴 수 있어요. 지금 이제 포가 넘으면 차가 죽기 때문에 기이상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. 뭐차한칸 올려도 되는데, 그냥 대부분은 나가요, 이게. 여기서 이제, 또 포장을 치고 또, 뭐 이상한 거예요, 사실. 지금은 차가 죽지도 않거든요, 사실은 이제 피할 곳이 있어가지고, 저번에 봤던 모양이랑 좀 달라요. 상대방이 어쨌든 욕심을 낸단 말이에요. 맞고요. 차 걸면, 이게 뭐, 이게, 피하고, 아 잘못했다. 원래대로라면은, 이렇게, 아, 네, 뭐. 이거 차 절대 안 죽어요, 이거는. 상대방이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. 근데 이제, 그리고,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차를 살리지 않습니다. 포 먹으면 돼요. 야, 깔끔하게. 정리하고 상대방이 궁을 틉니다. 그럼 이걸 먹어줄 필요가 없죠. 먹으면은 상에 죽으니까 뭐 먼저 먹어줄 필요도 없고 차가 나갑니다. 죄송해요. 상이 나갑니다. 그럼 이제 상장에 차가 죽기 때문에 상대방이 뭔가 응수를 해요. 이렇게 조를 지켰습니다. 뭐 이렇게 줄수 있어요. 이제 차 나가고 맞지? 차장 치려고. 상대방이 여기서 예, 차장을 차로 막으려고 해요. 이제 자기는 차두 대이니까 횡포 부리겠다는 거지. 그런 거안 통합니다. 포 넘겼다가요. 또 봐봐 이제 또차두 마리라 이거야. 막 아주 괘씸해 괘씸해 괘씸해. 포장 먼저 칩니다. 상대방이 궁이 다시 뭐 들어가죠. 자, 이제 차가 달라붙고요. 뭐 아직은 뭐 크게 차가 붙을 순 없어요. 여기는 막일, 여기는 차길이니까.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응수를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죽는 거지, 이제. 이제 포 넘어서 차를 걸고요. 차가 죽기 싫으면 뭐 차가 피하거나 마가 피하겠죠? 마가 피했습니다. 이때는 놓치지 않고 차장 포가 있어서 먹지 못해요.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을 때 포가 돌아오고요. 여길 막고 싶겠지만 마가 있어서 못 막겠지. 마가 차를 걸었지만 왜 딸깍딸깍 소리 안 나냐? 자, 다시 한번 포장을 칩니다. 이해 난다. 포장을 피하겠죠? 또 포장을 쳐요. 이렇게 막을 때 그냥 먹고 들어가면 돼요. 이제 상대방에서 눈치채고 기권했는데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거 단 하나거든요. 이때 그냥 차 먹고 들어가면서 외통입니다. 외통. 그래서 상대방이 나갔어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.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이런 거. 하나 더 볼까요? 이건 이제 외통은 못했는데 이것도 이게 오른손잡이의 행마죠, 이거. 자, 여기까지 똑같아요. 여기 이거 넘었을 때 예, 넘으면 차가 죽으니까 차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 나가는 거예요. 또 이상한 거 합니다. 또 이상한 거 해요. 또 이상한 거. 막아주고 차 주고 포 먹기. 네, 뭐 별거 없어요, 진짜. 이 장기는 별 어려울 게 없어요.
굶틀고요. 똑같아. 여기까지 굶트는 것 같이도 똑같아. 사실 제일 저한테 좋은 거는 여기서 막 상대방이 또 딴 거, 그냥 딴 거 두고 포장에 들어가고 이럴 때 이렇게 막 사실 제 입장에선 이게 제일 좋은데 뭐 이렇게 나올 뭐 이제 혼자만의 생각이죠. 이런 거는 피하고요. 상 나가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응수를 잘못했어요. 이번에는 이번 분은 그러면 상장을 칩니다. 상장을 이제 못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. 피해야 돼. 궁이 피할 때 이제 상 꽁 상이 차를 이제 나는 차를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. 상대방은 포를 죽이고 차를 먹었는데 나는 공짜로 먹을 수 있잖아. 이득이잖아요. 근데 지금 안 먹어. 차 나갑니다. 왜냐 여기서 상대방이 차를 살리면은 차장에 죽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먹어도 돼요. 이제 그걸 막았어요.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여기서 제가 실수했어요. 이제는 먹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렇게 막아진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먹어야 되는데 제가 딴 거 줬거든요. 이거 사실 실수예요. 실수. 근데 상대방도 이 차를 안 살렸어요. 이제는 먹지. 그럼 이제 점수가 역전됐죠? 제가? 벌써 유리하죠? 사실 이제 뒷부분은 좀 없어요. 이제 외통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차가 두 마리니 아니 한 마리 한 마리인데 제가 유리하니까 한 코 부리고 거의 싹쓸이야. 싹쓸이. 뭐 D는 진짜 별게 없기 때문에 넘어갈게요.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15점 차로 저의 승리로 끝나거든요. 응 안통의 닉네임 바꿨어요. 그러니까 이거 넘으면 응 안통의 응 안통의 그리고 이제 잘 이제 그냥 차 주고 포 먹으면 됩니다. 그래서 고수일수로 이렇게 왔을 때 포를 살려요, 막. 나도 이제, 그럼 이제 차를 살려야 되잖아. 그때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병화나 이득 보는 거죠, 뭐. 이런 건 뭐 줘야 돼요. 어쨌든, 이렇게 병화나 손해보고 시작할 수 있는데, 이제 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 부려요, 그러면. 나가시면 됩니다. 다음에 만약에 또 재밌는 장기들 있으면은 영상 또 가끔씩 올려볼게요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